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소디입니다. 자, 이번에는 오리건맵 폭탄전, 폭탄의 위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어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네, 예고로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 큰 방, 아이 방, 그리고 죽방, 식당, 주방과 식당, 그리고 세탁실과 비품실, 무대 뒤과 감시탑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기숙사 2층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바로 기숙사 큰 방과 아이 방입니다. A가 큰 방이고 B가 네, 아이 방이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사이는 뚫어놓고요. 이외에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은 웬만하면은 캐슬이랑 뮤트로 창문을 막아두는 것이 되게 좋고요. 그리고 애초에 좀 더 피하기 위해서는 이쪽 트랩도어도 뚫거나 뚫는 것이 되게 좋긴 합니다. 만약에 트랩 퓨즈가 박는다면은 피할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나가면은 이쪽에 있는 쏘는 적이 만약에 있다면은 나가면 죽기 때문에 웬만하면 트랩도어는 뚫어놓고요. 빠져나가기 위한 구멍으로. 이외에 여기 이 부분도 쓰긴 쓰지만 일단은 쓰긴 씁니다만은 일단 막아야 하는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창문 같은 경우에는 타워 쪽으로 가셔가지고 막을 수 있습니다. 창문 레펠 타는 것.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웬만하면은 발키리나 아니면은 펄스나 아니면은 카베이라가 들어와서 여기를 열고 뒤로 와가지고 이렇게 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2층 타워와 되게 관련이 깊습니다. 상대 무조건 그 폭파 미션의 특성상 그러니까 상대방은 디퓨저를 설치를 하고 디퓨저 있는 자리에서 계속 디펜스를 하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레펠을 타서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보는 식으로 디펜스를 하기 때문에 타워의 로밍 그러니까 타워의 로밍갈 인원도 그러니까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그러니까 3명에서 2명 정도면은 네, 괜찮긴 한데 만약에 괜찮긴 하지만 드론으로 일단 드론을 처음에 부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뭐 2층이라서 드론 막는 거는 뭐 쉽습니다만은 네. 인질과 그러니까 맨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인질과 그리고 점령과에 똑같이 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막고 하지만 여긴 뚫어야 하고요. 아이방과 밀접해 있기 때문에 여긴 뚫어야 하고 여기는 막고 여기도 막아야 되고 여기도 막아야 합니다. 여기도 막고요. 은근히 막아야 할 곳이 많기 때문에 빨리 설치를 하고 네,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록이나 카베이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충격 수류탄으로 여기를 빨리 뚫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시포는 아껴도 되긴 합니다만 아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만 네. 프로스트나 캐칸 같은 경우에는 계단 쪽이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단 바깥쪽이나 뭐 점령과는 다르게 일단은 여기서는 다운되면은 그냥 죽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디퓨저를 찾아가지고 만약에 디퓨저를 찾았다면은 아군에게 디퓨저 브리핑을 해주는 것도 빨리빨리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뭐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큰 방과 아이 방 2층에는 여기를 뚫는 거 이외에는 뭐 딱히 뭐 보신다면은 여기 아이 방에서 특히 레펠을 타고 쏘는 사람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 방 반대쪽에 있는 타워 여기 타워다 그러니까 여기 타워 여기 타워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엔 주방과 식당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바로 주방과 식당입니다. 주방이 B고 식당이 A. 점령전이랑 많이 다르게 그러니까 여기는 뚫어놔야 되고요. 점령이랑 인질과는 다르게 여기를 뚫고 여기는 막습니다. 여기랑 여기는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장실도 넓게 쓰려면은 화장실도 뚫어놓는 게 좋긴 하고요. 여기 하나만 뚫어놓고 쓰셔도 되고 회관 쪽은 너무 넓기 때문에 회관 쪽을 쓰는 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막고요. 트랩도어도 막고. 그래서 점령과 인질과는 다르게 일단은 뚫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도 시간적으로 본다면은 리인포스 하는 시간보다는 뭐 상당히 줄죠. 그렇기 때문에 로밍 갈 시간이 가는 좀 더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밍 시간을 좀 더 활용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타워 쪽에서 그러니까 탑 쪽에서 보시는 것도
그러니까 보는 그 보는 캐릭터도 중요하고요. 여기 이렇게 똑같죠. 인질이랑 네 인질 점령이랑 다 똑같이 이쪽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에서 노리는 것도 있고요. 일단 확실한 거는 드론, 그러니까 폭파 미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람의 눈에 바로 띕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드론은 숨기는 것이 좋고요. 드론은 아껴가지고 나중에 다시 또 쓸 수도 있고요. 드론이 여기 들어오기만 해도 바로 A 지점 찍히기 때문에 드론 확인만 하고 네 명 중에 한 명만 상대방 캐릭터를 다 찍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그러니까 로밍 상대방이 로밍 어디로 가는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공격팀 같은 경우에는 네, 점령 그리고 인질과 똑같이 이쪽에서 오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이쪽이 약간 사각지대라서 안 보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니면은 세탁실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오기도 하죠. 세탁실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단에 있는 방어팀이 이렇게 복도로 와가지고 쏘기도 해야 되고요. 아니면은 방어팀 같은 경우는 여기를 뚫어도 됩니다. 여기를 뚫어가지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보이게끔 이쪽이 보이게끔 뚫어가지고 쏠 수도 있겠고요. 쏠 수도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뭐 더 이상 특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여긴 뚫립니다. 전부 여기도 월샷이 돼요. 월샷이 되기 때문에 여기 숨는 거 네, 주의하셔야 할 것 같고요. 소파도 뚫립니다. 뚫리긴 하지만 제대로 그렇게 뚫린 건 아니라서 네. 네,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뭐 따로 뭐 더 설명드릴 건 없고 의외로 여기 드론 구멍이 많아가지고 트위치도 오긴 합니다. 트위치 여기 환기 이쪽쯤에도 하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뮤트가 되게 좀 힘들 것 같아요. 뮤트를 설치하려면 뭐 여기다 설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아 참 퓨즈 같은 경우에는 2층에서 클러스터를 받기 때문에 2층도 그러니까 한 명쯤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2층에 있는 사람은 여기 계단을 끼고 2층에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여기가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하 세탁실 비품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탁실 비품실 같은 경우에도 네, 점령과 인질 똑같이 그냥 지하 전부 다를 쓰셔야 하는 네, 구간이기 때문에 똑같이 리인포스는 하셔야 되지만 여기는 뚫는 거는 변함없습니다. 점령과 똑같이 그러니까 점령 전과 똑같이 여기를 뚫는 거는 변함없고요. 뭐 막아야 하는 곳은 좀 더 줄었죠. 상대적으로 여기 두 개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그래서 한 명 두 명 세 명 트랩도어까지 해서 4명 그리고 여기 앞에 트랩도어까지 해서 5명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트랩도어를 하는 캐릭터는 그러니까 몇 개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1층 트랩도어를 하는 캐릭터는 몇 개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역할 분담을 잘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가젯 설치하는 것도 시간 소모가 되지 않게끔 그리고 로밍 하는 것도 시간 소모가 되지 않게끔 이용을 빨리빨리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안쪽에서 일단 가젯이 많은 예거 프로스트 뮤트 캡칸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서 림포스를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젯을 설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로밍을 나가야 하는 카베이라나 뭐 로밍을 나가는 카베이라나 뭐 발키리나 아니면 펄스 같은 경우에는 위쪽 트랩도어를 막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들키지 않아야 하는 뭐 카베이라 같은 경우에는 카베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상대방 트랩도 그러니까 상대방 드론이 오기 힘든 곳인 회관 쪽에 트랩도어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은 뭐 애초에 트랩도어가 뭐 딱히 뭐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라서 위쪽엔 트랩도어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두 명만 뭐 신경을 쓴다면은 괜찮을 것 같네요.
아, 참고로 폭탄 설치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폭탄 설치는 계단에서부터. 여기도 여기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확실한 건 여기는 안 돼요. 여기는 안 됩니다. 여기는 되는지 안 되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게도 여기 폭탄 설치 같은 경우에는 공격팀이 웬만하면은 여기가 막혀있기 때문에 여긴 뚫려있지만 여기서 설치를 하고 몽타뉴가 여기서 막아주고 하는 식으로 설치를 되게 많이 하죠. 아니면 여기서 몽타뉴가 여기서 막고 뒤에서 설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습이 필요합니다. 여기 앉아있다가 아니면 누워있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그러니까 이쪽에 플레이어가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돼요. 방어팀 플레이어가 여기를 뚫어가지고 본다거나 아니면 여기를 뚫어가지고 빈틈 사이로 밖에 있는 적을 상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상대를 해야 되고요. 폭파 미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신경을 세워가지고 막아야 하는 지점이 되게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디퓨저를 봤다 하면은 디퓨저를 그러니까 무조건 말을 해가지고 디퓨저를 막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디퓨저가 안에 들어왔다 한다면은 그러니까 폭탄 지역은 비워도 돼요. 그냥 디퓨저 막는 데만 신경을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디퓨저가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1대1 상황이다 한다면은 그냥 상대방에게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폭탄 설치를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폭파 미션은 그러니까 은근히 그러니까 방패를 써야지만 안전하게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공격팀이 불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네, 여기까지 비품실과 세탁실이 되겠네요. 네, 오리건 폭탄전의 마지막 네, 오브젝트 위치를 알려드리자면 무대 뒤와 감시탑이 되겠습니다. 약간 특이한 걸 설명드리자면은 그러니까 1, 2층으로 존재하고요. 지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지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이렇게 해서 틈을 쏘기 위해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기도 하고요. 뭐 이 외 뭐 여기 뚫어가지고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레펠 소리가 잘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카베이라나 펄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기 뚫어가지고 나가서 레펠을 쏘시면 되고요. 그거 이외에 뭐 퓨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층이나 위태 쪽에서 뚫면은 일단 위에서 튕겨가지고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뮤트가 위쪽에서 설치를 해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뮤트가 위쪽에도 위쪽에 창문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 설치를 하고 이쪽에도 설치를 해야 되고 이쪽에도 설치를 해야 되고 여기도 여기는 리인포스를 해야 되고요. 일단 상대적으로 리인포스 하는 위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밍 그러니까 로밍을 주의해서 그러니까 들키지 않게 가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찌되었던 이쪽 폭탄의 위치는 당연히 들킵니다. 저기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바로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여기 스폰이 돼가지고 여기에 뮤트를 놓지 않는 이상은 네 바로 들키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는 마찬가지로 식당이랑 주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이쪽에 폭탄 지점이기 때문에 반대로 그러니까 저쪽을 노리기 위해서는 식당 주방 쪽으로 이동하셔가지고 창문을 그러니까 이쪽 바리케이드를 깨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걸 사용하실 때는 상대방 스폰 지점이 그러니까 이쪽 뒤가 아니기를 네, 빌어야 하죠. 로밍 위치는 일단 여기가 첫 번째. 그리고 여기 위에도 볼 수는 있습니다. 약간 좀 애매하게 보여지긴 하는데 여기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층 가셔서 아이방 2층 기숙사 아이방 쪽에 창문을 뚫어서 보신다면은 볼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폭탄이 설치되면은 되게 좀 불리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회관을 거쳐가지고 타워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여기에 한 명 그리고 그러니까 1층 주방 쪽에 한 명 해가지고 두 명만 가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세 명은 캐슬 뮤트 예거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면은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발키리도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카베이라도 되게 좋고요. 일단 카베이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밖에 나와도
일단 소리가 되게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펠을 해서 뭐 소리도 좋기 때문에 밖으로 나와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펄스도 좋습니다. 펄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대방이 레펠 타는지 안 타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레펠 주변에, 그러니까 레펠 주변에, 그러니까 그거를 레펠 잘 타는 거를 디펜스 해주는, 만약 적군이 있다면은 그것도 봐주는 것도 좋고요. 펄스가 아니고 그냥 발키리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발키리가 이쪽에서 던져, 이쪽을 창문 깨고 저기 나무에 맞춰가지고 한다면은 뭐 그것도 괜찮고요. 그거 이외에 뭐 더 없겠네요. 아, 하나 더 있다. 로밍 지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공구실, 웬만해서 여기 스폰 지점이 아니면은 여기로는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셔가지고 여기에서 틈을 노리는 적이나 아니면 여기 레펠 타는 적, 여기 레펠 타는 적, 그리고 여기로 이동하는 적까지 해서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일부러 구멍만 뚫어놓고, 그러니까 바리케이드 설치한 다음에 구멍만 뚫어놓고 이렇게 앉아서 엎드려서 위쪽에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 이렇게 한 번 뚫어가지고 본다거나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리거 폭탄전 맵의 오브젝트를 전부 다 알려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